애들한테 질문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을 한 시간 안에 최대한 끝내보도록 조금 빡세게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4단원 질문 먼저 끝내고 가면은 4단원 유제 10번하고 13번 그리고 이건 전부 4단원인지 연습 일단 기본 유제 먼저 끝내고 연습 문제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하는 사람 누구야? 일단 선영이, 승현이, 케인이, 유진이 이렇게 네 명은 과제 제출을 안 했어요. 과제 제출할 거면 하시고 아니면 F로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진이 뭐 계속 F를 봤는데 수업 선생님이 수업 전에 못 봤어 지금. 유진이 계속 F 나가는데 나중에 현강일 때 현강 왔는데 벌점 때문에 이미 표현 당했고 그러면 학원 못 온다. 알겠죠? 자, 유제 4-10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4-10번. 빠르게 풀려고 프린트까지 준비해왔어요. 자, 유제 4-10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유제 4-10번. Y는 100. X로그의 X.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밑이 통일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지? 이럴 경우에 양쪽에 뭘 취하겠다? 로그를 취하겠다. 자, 양쪽에 사용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y는 로그 100 x 로그 x 이렇게 되고요. 얘는 로그 100 곱하기 로그 아니 더하기 x의 로그 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얘를 바로 로그 x를 앞으로 땡기면 얘가 로그 x 제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굉장히 헷갈려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 더하기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 x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로그 x를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은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됐니?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y의 최소값이지? 이 y의 최소값? 그러면 이 로그 y는 y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아, 다시 무슨 소리야. 자, 다시 내가 구하려는 건 y의 최소값이야. 이놈의 최소값. 그러려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놈이 최소가 되어야겠네. 됐나요? 자, 실수의 제곱이야. 이 로그 x는 실수죠. 언제가 최소다? 로그 x가 0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러므로 y의 최소값은 로그 y가 2가 될 때고요. y가 뭐가 되겠다? 7의 제곱, 즉 100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 귓속말을 활용을 좀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수업이 너무 빠르다든지 뭐 수업 선생님 저거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귓속말을 보내면은 귓속말은 나밖에 못 보거든? 선생님이 보고 알아서 조율을 할 테니까 귓속말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반에서 귓속말을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귓속말을 로그인하지 마세요. 박지호. 알겠죠? 자,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네. 자, 보면 얘들아 일단 이러한 그래프를 나는 그릴 수 없고요. 밑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밑이 똑같은 형태인 거라. 밑이 똑같은 형태가 역수. 자, 이렇게 합시다. 얘를 내가 로그 2의 x라고 하고요. 얘는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되지 또는 일단 4 로그 x의 2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로그 2의 x를 t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놈은 뭐가 되겠다? t분의 1이 돼. t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때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t 더하기 t분의 4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때 t는 0보다 큽니다. 뭘 활용해달라는 얘기예요? 산술계열을 활용해달라는 산술계열을 활용해보면 t 더하기 t분의 4는 이 루트 둘이 곱하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놈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끝. 다음 식의 최소값은 4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본 문제 5-3의 2번 먼저 할게요. 기본 문제 5-3의 2번 갑시다. 기본 문제 5-3의 2번 할게요. 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 줌 해본 사람? 줌 해봤다 안 해봤다 채팅창에 한 번씩만 올려보세요. 해봄 안 해봄 이렇게 해봄 안 해봄. 학교에서 줌으로 많이 하지 않나? 아, 2번 하는 거. 주문 하면 핸드폰 하는 게 걸리는 거야, 진짜. 어때? 좋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면은 좋죠? 자, 봅시다.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치환을 먼저 하고 싶어요. 내가 2의 x라는 놈을 t라고 치환을 하겠다. 그러면 t는 양수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x를 t라고 치환을 한 후 10을 다시 써보면요, 저 10은 4의 a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t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이다. 즉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얘가 하나의 식근을 갖는데요.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하나의 식근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의 식근을 가질 때 t가 양수인 근이 한 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오케이? 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가 아니라고요. 왜? 여기에서 음의 식근 하나하고 양의 식근을 가지더라도 t는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근은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의 범위가 나왔네. t가 1보다 큰 근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t가 3보다 작게, 아, t래. 근이, 두 근이 3보다 작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얘는 근의 분리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의 분리 문제에는 2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겠네? 2차식의 그래프를 그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각은, 한 근이 양수기만 하면 되지? 0이 어디 있으면 되겠다? 0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에 대한 풀이는 내가 여기에 있는 식을 fp라고 할 때 f0이 0보다 작다. 원래는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지만 4의 값에다가 내가 함수값을 찍은 4에다가 0이든 1이든 찍는다면 함수값만을 조사하면 된다. 근의 분리 기억나죠? fp0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보면 끝나는 거야,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여기 0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라는, 얘가 a의 답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수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이런 그래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근의 분리를 풀 때는 불가능한 거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한 게 없었거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한 근이 0보다 크게끔 했는데 이런 그래프가 불가능하네. 그래프는 한 근이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0이 여기 온다면 0보다 큰 근이 두 개 존재하지? 그러면 오직 하나의 식근이 아니라 두 개의 근을 받게 되니까 0보다 큰 근이 존재하는데 하나만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두 식근이 아니라 중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근의 분리구역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조사하겠다.
첫 번째, 함수가 쓰니어보다 쓰고요. 판별식은 0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살짝 낯선 거지. 여태까지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경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경우만 했지만 판별식이 0인 경우밖에 안 되는 그네들이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 3번을 가보면 축은 0보다 크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F0을 해보면 2에 2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을 활용을 해보면 판별식 갈게요. 짝수 판별식 얘가 16이죠. 16 64 마이너스 4의 a. 얘들아 이거 2에 2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를 곱하는 걸 빼면 되겠지? 그러면 2에 4a 더하기 2가 0이다. 됐나요? 그 다음 축. 축을 보면 이것 분의 이거가 축이지? 맞나요? 2에 마이너스 2a 분의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얘가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얘들아 얘는 항상 양수지?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잖아. 여기는 a는 모두 실수가 나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2에 2가 양수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답은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2에 64라는 것은 2의 6제곱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A는 1이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A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유제 문제 있죠? 유제 문제까지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유제 5-, 아, 질문이 있을 텐데. 5-4번, 5번? 유제 5-4번, 5번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중이겠죠? 유제 5-3을 포함해 주세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갑자기 포함시켜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유제 4-5번은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에 대한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자, 유제 5-4번 갑니다. 유제 5-4번.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A다.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럼 보면은 내가 지금 두 근을 임의로 알파, 베타라고 해보면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가 베타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치환을 하고 싶어야 돼.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다. 그러면 주어진 실은 어떻게 바뀌냐. t 더하기 t분의 1은 a다라고 바뀌고요. 양쪽에 t를 곱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은 이제 t가 근이지? 이렇게 생긴 애가 근이야. 근데 여기 x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간 애가 근이 되겠죠. 이제 이 식의 두 근은 2의 알파와 2의 베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를 곱해야지 더하기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써보면 두 근의 곱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는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자,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5번. 안쪽 쓰면은 동영상이 잘리는구나. 자, 이제 5-5번 갈게요. 4의 x 더하기 4x가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서로 다른 주제는 자, 마찬가지로 2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얘는 항상 t는 양수다라는 범위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식을 바꿔보면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n. 자,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이
2의 세근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양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놈의 두근이 서로 다른 양의 세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왜? t가 양수면은 근이 될 수 없다. 왜? t가 양수여야 되니까. t는 2의 x의 형태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치환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세근을 가져야 된다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양의 세근,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끔 하는 조건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지. 세 가지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조사하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을 조사하고요. 세 번째, 두근의 곱을 조사하고요. 오케이. 자, 근데 물론 얘를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올라서도 되지만 근의 분리처럼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근의 분리로 풀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아요. 풀이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판별식을 활용을 해보면 1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두근의 합은 2가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얘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a는 0보다 작다. 얘는 그냥 a가 모든 치수가 라는 거지. a값의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본다면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면 t에 대한 이차식이 서로 다른 양의 세근을 갖습니다. 오케이. 계산 좀만 더 자세히 해줘요. 어떤 계산? 생략하지 말고 로그에 좀 생략 좀 자세히 해줘요. 여러분들 좀 이제 아직 빠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여기는 괜찮지? 지운다 이 문제. 달려요. 알겠어요. 자, 기본 문제 5-2번 갈게요, 여러분들. 기본 문제 5-2번 가고 유제 문제 간 다음에 이제 연수 문제를 달려봅시다. 지울게요. 밑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밑이 똑같은 문제다. 여기에 있는 O와 X를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O와 X를 자리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 변환 공식. 맞나요? 그리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O log X 곱하기 O log X 마이너스 3배의 O log X 더하기 O log X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니까 뭐 하고 싶다? 치환하고 싶다는 거지. 이놈을 t라고 치환을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지? 여기 로그에서는 양수함수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형태는 어차피 양수밖에 안 된다.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치환하고 식을 다시 써보면요, 얘가 t, t제곱 t하고 t네, 2t네 2t 마이너스 6t 더하기 5는 0이다. 그러면 여기 수분해가 되고 t는 1 또는 5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t는 5의 로그 x니까 5의 로그 x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요, 5의 로그 x의 값이 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맞나요? 자, 얘가 1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지수가 5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여기 5의 로그 x가 5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다? 1. X는 뭐가 되겠다? 답은 1함. 오케이. 땅콩아, 땅콩이 그 핸드폰으로 보니까 계속 튕기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데. 당연하지. 이거 치우는 것도 당연히 여기 5에 어떤 애가 있는데 여기 어쩔 수가 없는 애는 양수잖아. 당연하죠. 지수함수는 항상 범위가 생겨요. 항상 항상 양수라는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기본 문제 끝났고요. 이제 유제 문제 5-123 가면 될 것 같아요. 유제 5-123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본 유제 하다가 연습 문제 하니까 나 이거 확 끼죠? 그쵸? 갑자기 엄청 어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 문제 원래 기본만에서 할 다른 연습 문제가 많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다음에 심화로 바로 이어질 텐데 한 번 보고 하는 거랑 아예 한 번도 안 보고 심화반에서 처음 보는 거랑 차이점이 분명히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좀 5단까지 진행을 하고 5단 만든다면 다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꼭 하기를 바랍니다. 연습 16도 해줘요. 연습 그냥 다 할게요, 여러분들. 뭐 별거 있나요? 연습 그냥 다 할게요. 왜 볼 필요도 없나? 자, 연습 문제 다 할 테니까 이 영상을 두고두고 오답하면서 좀 보길 바래요, 그러면. 자, 5-1의 5번. 일단 유제 5-1의 5번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1의 5번. X의 X제곱이 X의 X제곱과.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밑이 통일되어 있네. 밑이 통일되어 있어. X의 X제곱이 X의 X제곱과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랑 같으면 되죠. 첫 번째 맞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를 먼저 풀어보면 X의 X제곱이 X의 제곱과 같으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있는 밑이랑 밑이 같으면 되지, 얘들아. 오케이. 근데 밑이 같... 밑은 당연히 같고, 그리고 X가 두 번째는 이거 먼저 하자. 자, 여기 밑이 1이면 여기 지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죠. 일단 두 번째 답은 확인하려고 X는 1이라는 답을 가져왔네. 그 다음 얘들아,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X가 뭐겠네? 2면 되겠죠? 끝인데? 여기서 X는 1이라는 답도 나오는데 여기 2번이랑 똑같지 않고, 그래서 답은 그냥 X는 1이면 같고 2면 같다. 밑이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이 식을 푸시고요. 그리고 지수에 상관없이 밑이 1이라면 이 식은 같습니다. 이걸 그냥 풀면 다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5-2번에 2번 3번 갈게요. 5-2번에 2번 3번 지웁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식을 봤을 때 얘들아, 여기 4, 이놈이랑 곱하면은 두 개를 곱해보면은 얘는요 4 더하기 루트 15, 4 마이너스 루트 15, 이 전체의 x제곱과 똑같지. 그리고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해보면 뭐가 돼? 1이잖아, 1. 얘는 1이 되는 거야. 1의 x제곱은 어차피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1이 되네? 이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역수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4 더하기 루트 15의 x라는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는 당연히 양수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맞나요? 얘는 뭐가 되겠다? 이 t의 역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곱해서 1이 되는 것은 역수다. 오케이. 그리고 치환을 하고 식을 다시 써보면 t 더하기 t분의 1은 8이라는 식이 되고요. 양쪽에 t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t의 값을 그러면 t는 4, 얼마? 15가 됩니다. 자, 그런데 t가 뭐였어? 이걸 다
답이 아니지 t가 4 더하기 루트15에 x제곱이었잖아요. 얘가 4 뺄마 루트15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x값은 뭐가 되겠다? 뺄마 1. 선생님 1이 되면 얘인 건 알겠어요. 1이 되면 4 더하기 루트15 더하기에 대한 값이 더하기인 거고, 자 x에 마이너스 1제곱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역수. 4 더하기 루트 15와 4 마이너스 루트 15 또한 역수 관계라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x는 뭐가 되겠다? 뺄마 1이 되겠다. 오케이, 역수 관계를 활용한다. 넘어갈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
다시 1번. 얘들아 지금부터 연습 문제 쭉 갈 건데 집중해서 한번 듣길 바래요. 그러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모르는 문제는 완벽하게 선생님 거를 똑같이 필기를 해놓으세요. 나는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다음은 y는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하는 거지. 평행이동은 절대 대칭이동이 아니다. 평행이동을 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거네. 자 그러면 1번 y는 로그 2의 3x라는 놈은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인가요? 그러면 얘는 y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충분히 겹쳐질 수 있겠네요. 1번은 넘어갑니다. 자 2번 2번은요 y는 로그 2의 2x 더하기 1이니? 얘들아 그러면 핵심은 일단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근데 여기는 2x가 고려될지 2가 눈에 거슬리니까 이를 못 떠요. 그러면 이제 식이 또 어떻게 바뀌냐.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1이지 얘는 1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보는 거야.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면 이번의 식이 완성이 된다. 네? 답 1번 2번 답은 일단 1번 2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네. 자 그다음 y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자 보자 얘들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차이는요 평행이동은 x 대신에 절대 마이너스 x가 들어갈 수 없어. y 대신에 절대 마이너스 y가 들어갈 수 없어. 그치? 하지만 대칭이동은 내가 x축 대칭이동을 시킨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지. y축 대칭이동을 시킨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지. 얘는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대칭이동 시킨 것이지 절대 평행이동은 갈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지 3번 그래프가 될까?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달렸지? 얘를 먼저 만들어봐. 앞에 1 없애버리고 얘를 먼저 만들어봐. 어떻게 돼요? y축으로 대칭이동, 아 x축으로 대칭이동 시킨다면 x축으로 대칭이동 시킨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치? 그 다음 이 마이너스 넘어간 후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답이 되겠죠. 어쨌든 얘는 평행이동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다. 대칭이동이다. 자 4번 y는 2 로그 2의 x 더하기 1. 자 보면 여기에는 2를 내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기로 2를 올리거나 그치? 뭐 아니면 그냥 냅두거나 어찌됐든 얘는 절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없죠. 어떻게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여기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 근데 애초에 틀린 거죠. 얘기할 건 없지도 없네요. 4번 같은 경우는 오케이? 여기 있는 거를 두 배 해야 되는 건 애초에 그래프의 개형이 다른 거야. 애초에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 폭이 다르지? 얘도 증가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프를 절대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없다. 4번 넘어갈게요. 4번 탈락. 5번 Y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1 마이너스 x. 자 그럼 얘는 난리 났네. 여기다가도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붙어있지? 얘는 평행이동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나마나 얘는 답은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 2번! 2번 진짜 그래프 화내지 않을게요. 자 그래프의 개형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연습해야 되니까. 자 일단 얘는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지.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지를 먼저 떠올려보면은 x가 양승대만을 그리고 y축 대칭시킨다 이렇게 바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그릴 그래프는 y는 2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런 그래프지. 근데 어디만 그리겠다? x가 양식 여기만 그리겠다. 등 붙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뭐 하겠다? y축 대칭시키겠다. 얘가 1번에 담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고, 일단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 로그 2의 x 어떻게 생겼어? 로그 2의 x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여기가 정면선이고요, 이놈은 여기가 정면선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근데 얘를 어디만 그려? x가 양수인 데만 그려. x가 양수인 데만 그리려고 봤더니 여기 전도가 되겠네. 그 다음 이놈을 뭐 하는데? y축에 치는 거지. 중요한 점을 찍자면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 절,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마이너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로그 2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으로 휘겠지. 그러면 정면선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x는 1이라는 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 정면선이 된다는 얘기야. x는 0이라는 직선에서 x축으로 1만큼 땡겼잖아. 얘가 정면, 항상 정면선을 먼저 체크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프는 a가 2네, 1보다 크네, 증가하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중요한 점을 찍자면 여기 2, 0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지? 접어 올린 것이다. 양수인 것은 양수대로 냅두고요, 여기 있는 놈을 접어서 올리면 이런 느낌이 돼요. 하지만 절대 정면선과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3번 답인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 절대값 y는 로그 2의 절대값.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x 양수 y 양수인 데만, 즉 1사분면만을 그리는 거지. 여기만을 그린 후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으로까지 시키면 우리가 답이 되는 거야. 끝. 넘어갑니다. 자, 지울게요. 얘들아, 빨라요? 괜찮아요? 빠른지 괜찮은지 다 대답 한 번씩만 해줄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다 풀어는 줘야 될 것 같고 해서 조금. 그냥 그래, 어려운 거 나올 때는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F라는 것은 평행이동이고요. 이라는 것은 대칭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점의 평행이동이고 점의 대칭이동이다. 오케이? x축으로 얼마만큼? 로그 2의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요. 여기 g라는 애는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네.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g라는 애입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G 합성 F에 의하여, 이놈에 의하여 Y는 2의 X가 이동된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놈에 대해서 F를 먼저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를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저한테 어떻게 식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놈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됐나요? 얘들아, 이걸 절대 깔리면 안 된다. 얘가 의미하는 건 F를 먼저 함수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G를 해라는 얘기지. 그치? 어? 아유, 우리 함수 배웠죠? 수학하고 깔리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함수를 바로 가는 걸 나는 G합성 F라고 합니다. 어떤 놈에 대해서 F를 한 다음에 G를 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 X값이 FX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걸 G에다가 또 넣는 거지. 얘가 G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GFX가 되는 거야. 얘가
합성수가 나오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은 F를 먼저 하고 첫 번째 F를 하고 두 번째 G를 해달라는 얘기. 됐나? F를 먼저 하고 G를 해달라는 얘기. 자,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문제는 뭐였냐면 Y는 E에 X라는 이런 곡선에 대해서 자, F를 먼저 해. 그러면 X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평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X 대신 X- 로그 2의 3이 들어가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켰네.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1번을 거래한다면 나온 거다. 그 다음 2번은 Y의 스태칭, 즉 X와 Y의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네요. 2번을 한다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Y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다면 기가 다 돼요. 자, 그럼 Y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보면 되네요. 로그 2의 X가 Y 마이너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1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넘겨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그리고 얘는 0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밑이 2인 로그를 취한 거. 오케이, 답은 미안 얘들아, 잘못했다.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안 되죠. 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기 전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먼저 넘겨야겠네요. 자, 여기다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면 얘들아 이렇게 되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걸 풀 수 없으니까 1을 먼저 옆으로 넘기고 1을 넘기고 이렇게 그 다음 양편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면 이렇게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2의 3 굳이 묶어서 표현하고 싶다면 얘가 여기 앞에 3이 붙을 수 있겠지. 됐나요? 자, 1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뭐야, 1번 질문 아니었네? 분명히 있네. 자,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질문이 아니었네요. 자, 2번 갑니다. 2번에는 뭐지? F 합성 G에 의해 Y는 로그 2의 X가 이동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G를 먼저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F를 먼저 달라는 얘기네. 자, G를 먼저 하면 X와 Y의 자리가 바뀐 거지? X와 Y의 자리를 바꿔. X는 로그 2의 Y. 자, 그 다음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F를 하면 되니까 X축으로 로그 2의 3만큼 갔네. X 대신에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을 넣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네.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었지.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어쨌든 나는 이제 Y로 정리해서 7을 반단을 해야 되니까 Y로 정리하기 위해서 봤더니 일단 밑이 전부 2인 로그로 바꿔줄 수 있겠지. 밑이 2인 로그로 바꿔 써보면 X라는 놈은요 로그 2에 2의 X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로그 3을 빼니까 얘는 3분의 2의 X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얘가 로그 2의 X야. 거기서 얘를 빼니까 3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 얘가 뭐랑 똑같다? 로그 2의 Y 더하기 1 같다. 그럼 이렇게 밑을 통일시키고 봤더니 여기 y 더하기 1이랑 여기 있는 이름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y 더하기 1은 3분의 1에 2의 x다 이런 식으로 쓸게요. y는 3분의 1에 2의 x 1이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지웁니다. 연습 문제 4-4번 가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저 두 그래프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래.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x는 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면 그 fx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gx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f4라는 값은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인데 얘는 g 몇 번 똑같을까? g 0과 똑같겠죠. 자, 여기는 지금 좌우가 대칭이에요. 여기가 기준이 2야.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몇이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 지점과 똑같지 않아요? 오케이. g에다가 1을 기준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간 g0과 똑같다는 얘기야. 이 f4는 g0과 똑같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g4는 여기가 g4지? 그럼 g4는 또 뭐랑 똑같을까? 여기 0인 점과 똑같겠지? g4는 f0과 똑같다. 자,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면 g에다가 0을 넣으면 a고요. f에다가 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얘가 2네. 오케이.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가 되고요. 양쪽에 2a를 곱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가 되겠네. a는 2 또는 1.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 답은 왜 이래?
핸드. 얘들아 이 문제 풀었는데 어디까지 들었어요 혹시? 어디까지 들었어? 이 문제 풀었어요 우리? 4-5번 풀었어? 어디까지 풀었니? 문제 진짜 끝났어. 아 그래프까지? 오케이. 자 얘들아 보면은 x2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 y(f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f4가 g0이랑 통하다는 얘기지. 여기 x2라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 거리가 2지? 그럼 여기 거리 2인 지점이 똑같겠지. 여기 0인 지점이 똑같은 거예요. f4는 g0이랑 똑같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g4는 여기지? 여기는 여기 0인 지점이랑 똑같겠네? F0이랑 똑같겠다. 그래서 여기 F4하고 G4를 G0하고 F0으로 바꿨을 수 있고요. G에다가 0을 대입하면 A가 되고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2차식을 풀었더니 A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A가 0과의 사이인 A를 구해주기라고 했으니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오케이. 자, 이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와, 이 배터리가 나가냐 무슨? 말이 돼? 자, 4-6번 갈게요. 어 그래요? 고마워요. 자 4-6번 갑니다. 연습문제 y는 k 곱하기 3의 x. 이 그래프가 y는 교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은요, y는 k 곱하기 3의 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더하기 8. 이놈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자, 이때 p와 q의 x좌표의 비가 x좌표의 비가 1:1이에요. 자, 이놈과 이놈의 x좌표의 비가 1:1이에요. 그러면 나는 p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q의 x좌표는 2알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잡아버릴 수 있겠지. y좌표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일단 x좌표의 비율을 줬기 때문에 1:2다 알파 대 2알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놈들의 교점이 필요한 얘기는 이 둘을 연립했을 때 k 곱하기 3의 x는 3의 마이너스 x 이놈의 근이 뭐라는 얘기야? 이 x좌표 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놈의 교점은 연립이잖아. 이 둘을 연립했을 때 k 곱하기 3의 x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더하기 8. 이놈의 근이 그러면 뭐라는 얘기야? 2알파라는 얘기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k의 3의 알파가 3의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이 되고요. 얘는 k의 3의 2알파는 마이너스 4의 3의 2알파 더하기 8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기서 k를 내가 구하려는 건 k인가요? 지금 문제에서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네. 자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양쪽에 3의 알파를 곱해보면요. K에
3의 2알파가 1이 되고 K는 뭐가 돼? 3의 2알파분의 1이 되겠어. 오케이? 얘들아 미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슈. 자 내가 구하려는 건 K죠 K. 그러면 여기 20을 연립해서 K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3의 2알파를 K로 바꿔버린다면 나는 K에 대한 1차 식이든 2차 식이든 풀어버릴 수 있겠네. 다시 양쪽에 3의 알파를 곱하면 K의 3의 2알파가 1이 되어버리고요 3의 2알파가 뭐라는 얘기야? K의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3의 2알파가 K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면 얘는 K 곱하기 K분의 1 이놈이 마이너스 4 곱하기 K분의 1 더하기 8이 되고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분의 4가 1 8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K분의 4가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 7K가 4라는 얘기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얘들아 약간 교점이니까 S좌표의 B 2차 함수 쪽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2차 함수랑 똑같은데 그게 지수 함수로만 나왔을 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연습문제 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충전기 바꿨는데 이러면 배터리가 안 딸리나? 오 이제 배터리가 안 딸린다. 배터리가 안 딸려요 여러분. 그리고 조명까지 제일 낮춰놨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다. 밝기를 더 낮춰놨어. 밝기를 지울게요. 4-7번 갑니다. 4-7번 1번 ΔX가 B의 X 더하기 1일 때 FH의 X가 HX를 구하라. 자 그럼 보면 얘들아 F라는 함수를 줬네요 대놓고. 그러면 FHX는 여기 X 대신에 HX가 들어간 식이 되겠지?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에 HX 더하기 1이 EX가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HX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래? 양쪽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하겠다. 자 양쪽에 위치 2인 로그를 취하면 HX 더하기 1이 로그 2에 EX가 되는 거고요 HX는 로그 2에 E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하면 1이 로그 2에 2지? 그럼 여기 이렇게 2가 지워지고 로그 2에 X가 된다. 1번 답은 이렇게. 자 이번에다가는 별표를 쳐놓을까요? 별표? 이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2번, 3번에 모두 별표를 쳐놓고 이거 우리가 수학과에서 함수 배울 때 있었거든. 함수 배울 때 한번 천천히 잘 따라가 보세요. 함수 배울 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HFX가 EX다 이때 HX를 구해줄게요. 자 보면 나는 지금 FX가 뭔지 알고 있고 HX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근데 여기가 X가 아니라 FX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푸냐. 일단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으면은 로그 2에 X 더하기 1 이놈이 EX가 이런 식이 돼서요 여기에 있는 X, HX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여기 안에 있는 이놈을 T라고 치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면 HT는 T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T 대신에 X를 넣으면 HX가 나온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정석에서 굉장히 좋아해서 수학과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어요.
오케이? 일단 풀이 방법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 EX라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선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지?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log 2의 X 더하기 1을 T라고 했고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의 T제곱이 X 더하기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얘를 첫 번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면 로그에 대한 정의식 2의 t제곱이 x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로그 정의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항상 밑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밑을 위로 통일시키면 이렇게 바뀌겠지? 오케이. 그러면 x더하기 1이 2의 t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직 잘 못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밑을 통일시켜서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x를 t로 바꿀 수 있겠네. 여기서 x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x 대신에 이제 t에 대한 10을 넣어보면 10이 어떻게 바뀌냐? ht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로 바뀌고요. hx는 2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바뀌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얘들아 3번까지만 빠르게 다 풀고 넘어갈게요. 3번까지만 하고 싶시다.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요. 2번하고 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3번 f 로그 2의 x가 2x일 땐 fhx가 4x제곱을 만들었을 때는 hx를 구해주세요. 이번에 hx a 얘들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 하고 합시다. 배터리 때문에 시간 날리네.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면 FT는 T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FX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식을 바꿔보면 2의 T가 X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리고 FX를 구해보면 FT는 X가 2의 T니까 2 곱하기 2의 T 얘가 FT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나는 FX가 뭔지 알고 있으니 FT가 뭔지 알고 있으니 여기다가 HX를 넣으면 FHX는 2 곱하기 2의 HX가 되고요. 얘가 뭐란 얘기다? 4X되고 됐나요? 그러면 2의 HX 더하기 1이 4X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h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보면 hx 더하기 1이 로그 2에 4x제곱이다. hx는 자, 여기에서 1을 빼는 거지? 그러면 로그 2에 1을 빼는 것이고요. 답은 로그 2에 2x제곱이다. 오케이. 쪼개서 쓸 거면 쪼개서 쓰시고요. 얘가 넘어갑니다.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48번 가도록 할게요. 8번. 식의 참거짓을 판단해 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이 되고요. 부등식에 대해서
기울기로 읽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한번 알려준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식을 보면은 b-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쪽을 b-a로 나눠도 식이 변화가 없겠지? 부등호의 변화가 없겠지? 자, 양 변을 b-a로 나누면 식이 b-a분의 2a b-2a가 1보다 큰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얘는 a,2a와 b,2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어야 돼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이쪽에 대해서 양 변을 ab로 나눈다고. 일단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변화는 없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은 a분의 2의 a-a, 2의 a-1 이렇게 되고 얘는 b분의 2의 b-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fx가 나와있지. 얘는 a, 2의 a-1 그리고 0, 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어야 되고 얘는 b,2의 b-1 그리고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러한 해석을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해.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얘를 내가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a,2의 a 저 그래프 위의 점인지를 모르겠네.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a,2의 a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야, 이렇게 하자. 1,3,2요 이렇게. 그러면 a,2의 a 마이너스 1은 여기 이 그래프에 대해서 0보다 큰 a가 여기 어딘가 있고 b가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기울기가 항상 1보다 커? 항상 이러한 기울기보다 큰가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자, A가 만약 여기 있고요, B가 뭐 어디 있다고 할까?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얘는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A가 여기 있고 B가 이쪽에 있다면 기울기가 1보다 크죠? 그쵸? 하지만 A가 이런 데 있고 B가 이런 데 있다면 기울기가 1보다 작은 데가 존재하니 이러한 기울기가 발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발계를 직접적으로 좌표로 찍어줄 수는 없고요. 이러한 기울기가 존재함으로 얘는 거짓이다. 얘가 완벽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 걸 보여주기 위해선 발계를 대는 것이다. 오케이? 얘는 거짓. 왜? 1보다 작은 기울기가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 아래 문제를 가볼게요. 이번에는 A 0,0에서부터 이번에는 0,0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기겠지? 그 다음 B라는 점을 보면 얘들아 항상 A보다 위에 있지. 그치? 항상 B라는 점은 A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항상 위에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점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찍을수록 항상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니?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참이다. 항상 맞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투나 미적분 가면은 그때 실컷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48번에. 자, 9번 갈게요. 9번. 49번. 줄게요.
1,0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로그 3의 x는 그래프가 왼쪽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을 x2, y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점의 좌표들을 다 한번 찍어보면 얘는요, 1이고요. 얘는요, 2가 되네. 맞나요? 그리고 1일 때 이 그래프에 대한 점들도 한번 찍어보면 얘는 1,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1번 x1, y2 대소를 비교하라. 자, 그러면 여기 x1이라는 점은 여기 어디가 존재하고요, x1은 1보다는 크죠? 2보다는 작죠? 1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보다는 왼쪽에 있잖아. 그 다음 y2라는 점을 보면 y2는 이제 위아래로 보는 거지? 0보다는 크지? 근데 1보다는 작네. y2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 그러면 당연히 x1이 y2보다는 크다라는 식의 원상이겠지. 오케이, 1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자 2번 갑니다. 2번 2번을 보면요 뭐랑 뭐를 비교하라? x2 마이너스 x1 x2 y1 마이너스 y2. 자, 이놈을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있는 이놈들의 특징을 보면은 x2 마이너스 x1, 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건 x1, y1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 왔나요? 자, 그러면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은 이러한 직선이고요, 즉 이러한 직선이겠지.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식을 정리를 하면 y2, y1은 x1, x2가 되고요. 그러면 x2 마이너스 x1과 y1 마이너스 y2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이 식은 같은 식이지. 오케이, 기울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 자, 2번까지 넘어갑니다. 얘는 같다라는 것까지는 보였다. 자, 그럼 3번 이런 것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번에 선생님이 넓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넓이를 활용한다라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고3 정도 가야지 익숙해질 거예요. 고2까지도 별로 익숙해지지 않고요. 자, 보면 얘들아, x1, y1이라는 걸 내가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x1, y1인 걸 x1, y1이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얘는요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왜요? 여기 밑변이 x1이고 여기 높이가 y1이잖아. 이놈의 넓이가 x1, y1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x2, y2라는 것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 빨간색 넓이와 이 보라색 넓이 중 어느 게 큰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 빨간색 넓이가 큰 것 같아. 근데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의 넓이는 빨간색의 넓이와 보라색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만큼의 넓이는 공통으로 갖고 있지. 맞나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 남은 넓이에 대해서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를 비교하면 되겠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 이놈의 넓이를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조금 있는 이놈의 넓이를 2번이라고 해서 1번의 넓이가 큰지 2번의 넓이가 큰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1번의 넓이는 밑변은 뭐가 돼? x1이지? 자, 높이는 뭐가 되나요? 여기 y1에서 y2를 뺀 게 1번의 넓이가 되겠지. y1 minus y. 자, 그 다음 2번의 넓이를 보면 자, 밑변은 x2에서 x1을 뺀 여기가 밑변이 되겠지. 밑변은 x2 minus x1. 그 다음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가 되고요. 높이는 y2가 되고요. 높이는 y2. 이 두 개 중에 1번이 만약 넓이가 더 크다면 당연히 x1, y1이라는 이 상큼의 넓이가 큰 것이고요. 2번의 넓이가 크다면 이놈이 더 큰 게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로 표현을 하겠다. 자, 그래서 가보면 봐봐 얘들아. 여기 y1 minus y2와 x2 minus x1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걸 2번에서 준 거예요. 그 다음 x1이 커, y2가 커? x1이 크다라고 나는 지금 그러면 1번에서 오케이? 그러므로 당연히 1번이 2번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결론, 넓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x1, y1이 x2, y2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 이놈은 넓이로 접근하는 것이다. 됐나요? 저번에 막 그냥 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조금 낮은 것들을 미리 배워서 한번 풀이를 들어보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기울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얘네는 이 그래프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프. 그래프에서 이놈이 의미하는 것은 넓이가 됐어. 넓이로 표현할 때. 자, 넘어갑니다. 얘들아, 있나요? 잘 듣고 있니? 할만해요? 자, 넘어갈게요. 4-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10번 질게요. 자, 4-10번 질문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방금 건 좀 어렵지? 방금 거는 그 풀이에 대해서 완전 처음 듣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들어본 거하고 안 들어본 거의 차이점이 분명히 엄청나게 크게 존재하니까 듣고 넘어가세요.
그럼 주기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인지는 일단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라는 구간을 기점으로 반복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팩을 하나 해놓자면 주기 함수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p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거 p를 구간의 길이가 p 그래프가 반복된다. 얘를 어떻게 의미하냐? 주기가 p 함수라고 해요. 구간의 길이가 p만큼 계속 반복되는 함수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이러한 식을 봤을 때, 아, 구간의 길이가 2라는 구간의 길이가 있다면 그만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함수가 나오겠구나. 끝인데? 더 자세하게 못하는데? 어? 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 여기에 있는 x의 범위를 보면은 구간의 길이가 몇이죠? 2죠. 일부러 이만큼 준 거야. 왜? 그러면 fx의 함수는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만큼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그립니다. 쟤는요. 자, 마이너스 2분의, 얘는 2분의 1,1.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2분의 1,1. 2분의 1,1을 한번 찍어보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2. 2분의 3을 대입하면 2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구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계속 그린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 구간이 이만큼씩인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자, 왜냐? f-2분의 1은 뭐랑 똑같아?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봐. f2분의 3이랑 똑같지? f-1이 f2분의 3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여기다가 2를 더한 것만큼 똑같겠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2를 더한 여기만큼 똑같겠지. 주기가 2인 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는 저런 형태로 생겼다. 오케이. 얘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본 것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2의 n분의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5개가 되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나는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일단 무조건 증가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왜냐? 얘는 2의 n분의 1의 x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2의 n분의 1은 항상 1보다는 크잖아. 왜? 2의 0제곱이 1이니까. 얘는 항상 1보다는 커. 즉, a가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즉, 무조건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의 기형인지 나 어떠한 그래프의 기형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하면 교점이 5개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n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n이 1. 그거를 흰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n이 1이라면 일단 얘는 n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래프의 기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n이 1이라면 y는 2의 x라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의 특징은 최대값이 2예요. 2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언제 2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1일 때 2가 되지. 1,1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n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요. 얘들 언제 2가 돼? 2,1을 지나지? n이 3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y는 2의 3분의 x가 되고요. 얘는 3,1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탓 하나 그려볼게. n이 1하면 여기를 지나면서 1,1을 지나네. 자, 1,1을 찍어볼까? 1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지. 여기 1,2가 찍히는 거예요. 즉, n이 1이라면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오케이, 그럼 교점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 n이 2라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한 번에 볼 수 없고요. 규칙성을 찾아가야 돼. 규칙성을 찾아가야 돼, 교점에 대해서.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 n이 2라면 2,1을 지나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 경우는 비슷해, 똑같아. 그리고 2,1을 지나요. 자, 일단 알아보기 좋게 여기 좌표들을 다 찍어볼게요. 여기는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씩 반복되니까 2분의 5고요. 여기가 2를 더한 2분의 9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3이라는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찍어보면 여기는 2분의 7, 2분의 10을 올려주면 되겠네. 1씩 증가합니다. 자, 가볼게요. 2라는 점은 여기가 2지, 2,2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2,2. 그러면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개다? 이렇게 두 개가 생기네요. 자, n이 3이라면 3,2를 지나지, n이 3이라면 여기 3,2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지나, 그 다음 여기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교점은 3개가 존재하겠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교점이 4개가 존재하는 점들이 생기겠지? 자, n이 4라면 4,1을 지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주겠지.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존재한다. n이 4라면 교점이 4개가 존재한다, 5개가 존재한다. 자, n이 5인 경우도 해볼까? n이 5라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지나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생 형태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교점은 1개, 2개, 3개, 4개, 5개. n이 4이고 n이 5여도 교점은 5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n이 6이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제 n이 6이면 여기를 지나지? 그러면 교점이 여기 두 개만큼 추가되겠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나니까. 오케이, n이 6이라면 교점은 7개가 나와요. n이 8이라면 마찬가지로 교점은 7개가 나와요. n이 9라면 교점은 두 개가 추가되겠지?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답은 n은 4하고 5일 때 교점이 5개가 됩니다. 됐나요? 쉽죠? 네, 저거는 외우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수학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1을 기점으로 반복된다라는 거를 모르면 수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한 건데 이거 F1을 F3과 같고 F5랑 같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모든 값들이 이식 더한 값들이 다 같잖아. 그럼 당연히 주기가 이라는 거지. 저걸 이해 못하면 큰일이야. 뭐가 뭐야? 쉽지 않죠? 자, 넘어갈게요. 11번 겁니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꼭 오답하면서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얘들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다시 풀 거야, 이 문제. 그럼 그때 어려워,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그때 다시 풀게 하지 말고, 지금 오답 한번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치? 자, 넘어갑니다. 지울게요. 와, 다시 10번까지밖에 못했어?
4다시 11번 할게요, 여러분. 미치겠네. fx가 4의 x 더하기 2의 1번 뭐야? 시그마가 나와요? 프린트가 이상한 건가? 시그마가 왜 나오지? 101분의 1부터 100분의 자 가볼게요. 일단 fx가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그대로 대입해보면 4의 x 더하기 2분의 4의 x 더하기 4의 1-x 더하기 2분의 4의 1-x. 자, 이놈을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통분을 해도 되나? 통분하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4의 x라는 형태가 보이니까 여기 4의 마이너스 x를 4의 x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지. 아, 다시 여기는 지금 4의 마이너스 x가 있고 여기는 4의 x가 있네. 그럼 일단 나는 이런 형태를 맞추고 싶어. 양쪽에 똑같이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4의 x를 붙여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4 더하기 2의 4의 x제곱 분의 4 이렇게 바뀌겠네. 오케이. 그러면 양쪽 분모 분자를 2로 나눌 수 있고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2 더하기 4의 x분의 분자가 있고 위아래다가 4의 x를 곱해보니까 여기 분모하고 여기 분모가 똑같아졌네. 계산을 해보면 4의 x 더하기 2분의 4의 x 더하기 2가 되고요. 이게 뭐야? 1번 1번 답은 1이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있는 이거를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규칙을 찾는 건 미친 짓이고요. 당연히 1번씩을 보는 거야. 1번씩. 자 1번씩을 보면 얘들아 f 내가 구할 101분의 1 더하기 여기 101분의 1분의 1이 들어가면 이놈과 더했을 때 그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x에다가 내가 101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f 101분의 100 이놈이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f 101분의 2는 여기에다가 뭘 더해? f 101분의 99를 더하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얘들아 이 식이 의미하는 건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면 그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한다면 1이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01분의 1은 얘랑 둘이 더하면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얘는 얘랑 더하면 뭐가 돼? 1이 되네. 이런 식이 계속 안쪽에 생기겠지? 일단 전체가 몇 개인지를 보면은 1부터 100까지 50개가 100개가 있네. 100개. 그러면 이런 쌍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0쌍이 존재한다. 1이라는 게 50개가 존재한다. 답은 50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다이진다는 거 후회한다. 이거 여기 봐봐. 지금 받은 걸 써놨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 어차피 다 해보고 있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오 얘들아 솔직히 12번 13번은 그래 잘했다 얘들아 할 수 있지. 12, 13번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14, 15 14, 15 갈게요. 13번 갑니다. 14번 지울게요. 혹시 13번 뭐 12번 궁금하면은 그 뒷속만 해주세요. 뒷속만 선생님 해주세요. 자, 4-14번 갑니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있고요. gx가 로그 a의 x 이때 g 합성 이놈의
일단 여기 있는 20을 먼저 보면 얘가 의미하는 건 gfx로 자 gfx를 먼저 해보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fx를 넣으면 되겠네. 얘는 로그 a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이놈의 최대 값을 넣어. 자 그럼 잘 봐라. 여기 있는 이 값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최대면은 최대예요? 아니죠. 모르죠. 왜? 이 a 값에 대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a가 만약 1보다 커 증가함수야. 그러면은 얘가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되겠지. 하지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즉 감소함수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최소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 대답이 무슨 말인지? 이 a의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최대라고 해서 꼭 최대가 아니야. 왜? 감소함수면 얘가 최대면 최소가 되어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큰 경우하고 0과 1 사이인 경우와 A가 1보다 큰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언제가 최대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놈이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됐나요? 자 A가 1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최대일 때 이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돼. 운이 좋아서 한쪽에 때려 맞춰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0과 1 사이인 경우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범위를 먼저 찾아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있네. 오케이? 그럼 얘는 최대값은 0일 때가 최대고요. 0일 때 10. 최소값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 1을 대입하면 9일. 오케이? 일단 이놈의 최소값은 9인 걸 알고 있고요. 이놈의 최대값은 10인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값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 로그 a의 9가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뭐래?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 자, 마찬가지로 얘는 언제가 최대냐? 여기에 있는 얘가 제일 클 때가 최대인데 제일 클 때가 10이지 이놈이 뭐라는 얘기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a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고요. a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얘기네. 즉 얘는 9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하지만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답은 a는 9분의 1이다. 끝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5에 2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질문이 안 나왔고요. 15-1번만 풀고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얘들아, 좌절하지 마세요. 너네가 선생님 앞에 있었으면 무슨 표정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좌절하지 마세요. 할 만해요. 야, 어느 정도 쯤이야. 이놈의 효과.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놓을까요? 별표. 자, 얘들아, 일단.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자, 얘들아, 얘는. 2의 x를 여러분들이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풀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2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했어. 왜? 근질근질 거렸던 거야. 그러면 t는 항상 양수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놈은 t의 제곱분의 1이 되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지. 자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린다. 여기서 막혔어야 돼. 첫 번째 풀이 아니고 여기서 막혔어야 되구나. 여기서 막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E에 X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치환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풀면 막히고요. E에 X 더하기 E에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야 된다. 이렇게. 자, 아니면 여기 T 더하기 T분의 1을 여러분들이 A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식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인 거야. 자, 얘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놈은요 T제곱에서 1을 뺀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T라고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생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잘 붙여놓으세요, 문제. T의 범위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자, 왜냐? 여기 2의 X라는 놈을 내가 A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A분의 1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A는 항상 양수죠. 그러면 산수의 계열을 쓸 수 있고 얘는 항상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절대 분식이니까. 절대로 이 값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는 값이 절대로 2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밖에 없지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한 1년 뒤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치환을 한 것과 동시에 T에 대한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기고요. 치환을 하고 10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할 것은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네. 이는 여기 언제가 최소다? T가 2일 때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T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4-2-4 4는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됐나요? 자제 안 해요. 다른 거 해요? 뭘 다른 거 해요? 어느 거요? 얘들아, 한 문제 남았다, 한 문제. 16번. 그래요, 여러분들 산수계 열심히 할 수 있나 봐요. 질문에 안 했어요. 17-2번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얘기하세요. 16번 질문이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거든. 얘는 지금 그걸 막 짬뽕시킨 거야. 짬뽕시킨 거.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x제곱 y는 16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얘를 통일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식을 얘는 y는 x제곱분의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집어넣어볼까? 그럼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제곱분의 16인데 16 마이너스 로그 x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럼 뭐 하고 싶어? 근질근질해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고 싶고요. 원래라면 t에 대한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로그 2의 x는 아무 음수도 있을 거야, 아무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x는 1보다 커.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말,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 맞나요? 맞지요?
혹시 이게 헷갈리니? 이건 헷갈리지 않지? 괜찮죠? 자, 정확한 풀이는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1보다 큰 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근데 얘가 0이죠, 이제. 그래서 로그 2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치환을 해보면 얘는 t가 되고요. 얘는 4네. 이런 식으로 돼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이놈의 최대치도를 구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축은 이렇게 t에 대한 범위를 표시해보면 t는 0보다 크다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네? 최대치도 맞아? 범위가 더 생기나요? 최대값은 1일 때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영상 참고하면서 오답 좀 해보고 다시 듣고. 자, 마지막 4-17의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의 2번. 뭐야? 4x 더하기 y가 4일 때. 이거는 연산보다 김지현이 지루해져. 진짜 연산 못하는 거야. 어쩌면 좋아요. 자, 일단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 얘가 문제인데, 얘는 지금 밑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밑이 똑같다는 거지. 밑을 어떻게 바꿀까? 일단 여기 있는 x를 x의 2분의 1로 바꿔보면 얘는요 로그 2의 제곱이지 1을 앞으로 빼. 이렇게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에 2의 x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y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1 앞으로 빼면 얘는 4분의 1에 로그 2의 y. 그럼 얘는 4분의 1에 로그 2의 xy.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고요. 여기 xy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가 되겠지. 문제는 4x 더하기 y가 4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고요. xy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산수의 계열을 써보면 2 루트에서 8xy 이렇게 되겠네요. 끝. 여기가 4고요.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xy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xy의 최대값이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아! 틀렸는데? 뭐가 틀렸죠? 아, 여기 4x가 있구나. 여기 4x가 있구나. 아, 여기가 1일 때니까 답은 0이 되겠지. 끝! 제곱 아닌데? 자, 얘들아 박수 치세요. 11명 모두 박수 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자, 4단원이 끝났습니다. 얘들아 지금 오답을 꼼꼼하게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할만하다. 지금 보다 많이 넘어가면 시험하고 똑같아요.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알겠죠? 그러면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오답, 헐. 동영상 필요 없죠, 얘들아? 다 열심히 수업 들었으니까. 영상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에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울게요. 아, 아파 보이네. 아, 틀어. 영상 있어요. 영상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영상 있어요. 자, 5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 얘들아. 5단원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영상 있어요. 자, 우리가 5-5번까지 했나요? 그쵸? 자, 5-6번부터 갈게요. 기본 문제 5-6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일단 오늘 과제는 얘들아, 5단원 페이지로 알려주면은 67에서 70. 70까지만 하면 돼요. 67에서 70. 그리고 오답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기다가 제발 초점을 많이 맞춰주세요.
알겠니? 숙제는 저게 전부입니다. 오답 하는데 최소 1시간 반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어려운 문제를 푼다면. 자, 기본 문제 5-6번부터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쉬워요. 얘들아, 이제 힐링하면 돼. 침판 보세요. 힐링합시다. 여기. 자, 그럼 보면 얘들아, 여기에는 이 식을 먼저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은, 여기 y-x가 얘가 루트 2의 4제곱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얘는 4가 되고요. 즉, 나는 y는 x 플러스 4라는 식 하나를 얻어내는 거예요. 아래 식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보면, 3의 x 곱하기 2의 x 더하기 4가 576이라는 수는, 와, 저 뭐예요? 4, 1, 4, 4. 12, 12, 4. 12, 12, 4.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맞나요? 64 곱하기 6. 맞네. 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요. x가 2면 되겠네. 와, 끝났다. 답은 x는 2, x가 2면은 y는 6, 얘가 답이 되겠지. 끝. 쉽죠? 오늘 주태인데? 오늘 주태예요, 여러분들. 자, 2번하고 3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2번하고 3번. 로그 x 4 마이너스 로그 y 3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있는 4를 이 2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27을 3, 3이라고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이 a-b가 5라는 식이 되겠지. a-3b가 5라는 식이 되겠지. 오케이. 연립하면 a 값 나오겠네요. 좋네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렇게만 하고. 자, 3번. 3번에다가는 별표를 쳐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까요? 3번. 어떻게 풀까?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을 열심히 들었다면 얘는 로그를 취하고 싶어야 돼요. 밑도 다르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고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보자마자 양편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얘는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y가 되고요. 얘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가 로그 2의 4니까 2가 되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 또한 나는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부 밑이 2로 통일이 됐겠네.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저 식을요,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y가 8이다. 아이, 3이다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이제 얘를 a, b, a, b라고 생각을 하면 a 더하기 2는 3이고요. a는 1. 끝. a, b의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5-7번만 하고 얘들아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딱 맞네, 그래도. 사실 이걸 다 풀어주면 시간 못 하는데 그냥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자,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이 4하고 5일 때 양수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얘들아, 두근이 4랑 5인 걸 줬네. 뭐 써달라는 얘기야. 근과 개수의 관계 써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근의 합 4 더하기 5가 AB 더하기 1이라는 얘기고요. AB는 8이다. 그 다음 두근의 곱 4 곱하기 5가 A 로그 2의 B 더하기 16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로그 2의 B 이놈이 4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문제 또 어떻게 풀래? 양편에 여기도 로그 1을 취하고 여기도 로그 1을 취하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3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2가 되겠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B의 값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네, 잘 가요. 바이바이.